네, 지난 2022년 5월 20일 바리톤 고성현의 오페라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의 무대 뒤인데요. 사회를 맡게 되어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는데 바로 고성현 선생님의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커튼콜 장면은 한양대학교 제자 합창단과 함께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스카르피아의 아리아 떼데움을 노래하시고 인사하는 장면인데요. 그동안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과 토스카를 함께 하셨죠. 테너 주세페 자코미니, 호세 쿠라, 로베르토 알라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프라노 게나 디미트로바와 함께 하셨는데 1989년부터 92년 잠자는 토스카를 깨운 동양의 스카르피아라는 신문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역사상 가장 큰 소리를 가진 현대 최고의 투란도트 공주, 불가리아 태생의 소프라노 게나 디미트로바가 그 토스카 역을 맡았었지요. 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 올라온 프랑스 오랑주 페스티벌 영상인데요. 야외 극장에서 2만 5천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그야말로 카리스마 넘치는 스카르피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네, 커튼콜 장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바리톤 고성현 오페라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 맨 마지막 커튼콜 장면입니다. 전 출연자들이 다 나와서 함께 노래하고 박수를 받는 장면인데요. 자,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께서 곧 책을 내실 모양인데요. 그 중에 제가 일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공부하는가? 라는 네, 제목인데요. 그래 성현아, 이제 나이 60인데 그냥 해도 되잖아. 이것이 요즘 매일처럼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그냥 하자. 그러나 연주를 앞두면 또 모든 것을 중단하고 공부한다. 매일 매시간 한 번도 똑같이 노래한 적 없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항상 하는 말, 쪽팔리지 말자. 이론과 실제에서 고민하고 공부해 오면서 내 나이 60이 되었고 이제야 잃은 것과 얻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노래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네, 곧 나오게 될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의 책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스 유정현이었습니다.